안녕하세요. 코리아 라이더즈의 오인환 코치입니다. CTI 무릎 보조기이고요. 네, 여기 밑에 이렇게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네, CTI 니브레이스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하드한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수술 후에 재활 운동할 때 종목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꼭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셔야 하고요. 십자인대 부상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무릎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인대 손상이 없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무릎에 힌지를 잡아주는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는데 이 제품 안에 동봉되어 있는 이 패드로 여러 가지 두께로 들어 있습니다. 무릎 폭을 치수를 다 재서 제작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바지 위에 착용할 경우에 두께가 맞지 않을 경우는 안에 이 패드를 교체해서 무릎에 꽉 맞게 맞추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옆면을 먼저 맞춰서 끼워 주신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벨크로를 먼저 착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편하실 대로 하면 되는데 위에서 두 번째에는 벨크로가 두 개 있어요. 안쪽 거 먼저 착용을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벨크로는 이 안에 보면은 이 쓰개 건쪽을 당겨주는 와이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와이어 부분에 걸어서 강하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보조기보다는 쓸개건을 좀 더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 채워주시고 마지막 맨 위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움직일 때 크게 불편함도 없고요. 생각보다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고 좌우 틀어짐도 아주 강하게 잡아주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CTI 니브레이스가 기성 제품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커스텀 가능한 제품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코리아 라이더즈 저희 로고를 집어넣고 위에는 좀 재미있게 BMX를 타고 테일립을 하고 있는 ET의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번개가 이렇게 치고 있고요. 밑에 이 마크는 이번에 도쿄올림픽 BMX 프리스타일 정식 종목 로고예요. 네, 이 안쪽에 아주 흐리게 제가 백플립하는 이미지를 넣었는데 제가 너무 흐리게 넣어서 좀 안 나왔고요. 네, CTI 로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커스텀을 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 CTI 간단한 리뷰였고요. 예, 운동하시면서 다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튼튼한 무릎을 잡아주는 튼튼한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라이더즈 오인환이었습니다.